안녕하세요. 엔틱을 사모한 남자 엔틱캐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아이는 프랑스 엔틱 마블버스트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입니다. 엔틱 마블버스트는 프랑스 조각가인 에티 에렌 호르가 1900년에 조각한 작품으로 유럽에서는 아주 높은 실력과 명성으로 인정받은 조각가입니다. 화이트 카라라라는 대리석을 재료로 만든 이 조각상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아주 섬세하게 조각해 놓았는데요. 제가 엔틱 마니아인 만큼 정말 다양한 조각상, 작품들을 접해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손에 꼽는 정말 보기 힘든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인 것은 틀림없고 무엇보다도 섬세함에서 감탄하게 됩니다. 명화도 아닌 조각에 자연스러운 머리카락들의 표현과 머리띠, 그리고 그 머리띠 속에 문양 또한 새겨넣어 작가가 남기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조각하였습니다. 특히 조각상은 자칫하면 어색하고 인위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엔틱 마블 버스트는 이목구비의 표현 하나하나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당시의 여인을 상상해볼 수 있는 경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조명으로 인하여 영상에서는 브라운색이 살짝 붙는데 조각상의 색은 새하얀 마블색이 맞습니다. 조각상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엔틱을 소개해주는 남자 엔틱캐슬이었습니다. 더욱 다양한 엔틱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